자, 이 시간에는 242페이지 도시 군 관리 개해 파트를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자, 이 파트에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약집을 잘 이해하시고 잘 정리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되겠죠. 자, 242페이지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내용. 오른쪽에 1, 2, 3, 4, 5, 6. 꼭 6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용용용 기사집. 그때 용도적 용도주구 명칭은 거기다 줄거 봐요. 용도 지역 용도주에다 줄 것이고 거기에다 하나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페이지를 하나 딱써 놓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256페이지 이렇게 써 놓으세요. 256페이지. 그래서 256페이지 보면 용도적 용도지 명칭이 쫙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갖다 들이대고 지정 변경은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용도 지역이 지정된 후그 안에서 행위장이 가 있는데 용도 지역 안에서 행위장은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2번. 이 2번 보면 용도 구역이 그 2번에 4개, 저 6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5개 있죠. 이것들을 다 지정과 변경 도시 군가로 한다. 3번 기반시설 있죠. 이 기반시설 다줄 거예요. 기반시설 다줄 것이고 거기에다가 바로 하나 써놓습니다. 아까 우리가 바로 공부했던 231페이지 거기다 써놓습니다. 231페이지. 그리고 231페이지에서 아까 기반시설 공부했죠. 뭐 도로, 공원 이런 것들. 그래서 도로 설치 정비 개량 타 도시 군가로 결정합니다. 하천의 정비도 도시 군가로 결정해줘. 이런 것들. 자, 그래 광장의 설치 이런 것도 도시 군가로 결정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다음에 도시발사. 이 도시발사 밑에 손 써놨죠. 도시개발법에 따라 그 사업이 시행되는데 도시발사업 뜻을 거기다 써놨습니다만은 그걸 여러분들은 꼭 읽어두셔야 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기관에서 주거 밑에 보면 단지 조성 사업 이렇게 해석해. 그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기관에서 주거 단지 조성 사업한다. 또 상업 단지 조성 사업한다. 산업 단지 조성 사업한다. 이거 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정비 사업은 밑에 또 써놨어요. 도심 및 주관경 정비법상 세 가지 했다.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 6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것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 군 관리 계획. 광역 도시가 아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 아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런데 밑에 별표 5개 보면 다음 어선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이게 나오면 답이에요. 여러 번 출제됐는데 그중에 2번이 계속 답으로 나왔어요.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 해서 2번이 계속 답으로 나왔으니까 특히 주의해야 돼. 개발 밀도의 지점 기반시설 부담의 지정은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것은 용도국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박스는 바로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들은 누가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가 이 1번부터 11번까지는 꼭 달달달달 이해하고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공법의 양이 많습니다만은 공부가 많이 돼버리죠. 자, 빠른 속도로 한번 체크해 볼까? 광역개권 지정 국토개법에 근거한다. 누가 하냐? 국장하고 도지사만. 이건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두 번째, 아까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범도 지정 무슨 법에 근거하냐? 국토계획 및 대관 법률.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장. 이건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세 번째, 통과하고. 네 번째, 이번에 생겼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바로 이것은 무슨 법에 근거해야 하는가? 국토의 계획 및 내란 법률. 누가 하는가? 특광특특 시장수. 이것은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 다음 5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냐? 도시개발법. 누가 하느냐?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도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만. 그 다음에 6번. 이 정비구역 지정은 무슨 법에 근거하느냐? 도시 및 주관경법. 누가 하느냐? 그 특광특특시장수가. 그 다음에 그 지정권자도 좀 봐주시고
7번 특별건축구청 무슨 법에 근거하느냐? 건축법.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장하고 시도사만. 8번 투기과열지구청은 무슨 법에 근거하느냐? 바로 주택법.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장한 시도사가.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주가 아니다. 그래서 도시공가로 결정한 내용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장만. 시도사 할 수 없다. 무슨 법에 근거하여? 주택법.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무슨 법에 근거하느냐? 주택법.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장만. 시도사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농업신흥지정은 무슨 법에 근거하느냐? 농지법. 누가 하느냐? 시도사. 농림축산식품장이 한다? 틀려요. 시도사가 지정하고 병행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장한테 승인받아서 시도사가 지정과 병행한다. 그리고 이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가로 결정하는 내용인 용도적 종류가 아니다. 용도적에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이 있고요. 또 크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존적 있죠. 이런 것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적이죠. 그런 것들을 지정하고 병할 때는 도시공가로 결정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적이 아니고 농지법에 있는 것이다. 농지법상 누가 지정하느냐? 시도사가.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하느냐? 농림축산식품장한테. 이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 구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하려고 했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선확보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지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 농지법에 있는 것이고 시도사 한다. 철저하게 여러분은 암기하고 달달달 하셔야 돼요. 이 공법은 이해하고 달달달 암기를 해야만이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의 법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자기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달달달 해가지고 12문제 나면 10문제를 마치도록 노력을 해야 공법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법도 말씀드렸다시피 7문제가 나면 5문제 마치도록 철저하게 암기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법은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244페이지 2번 주민의 그리고 이해관계자.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을 할 때에 행정청에서만 입안하죠. 그래서 입안권자가 행정청인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수인데 또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이 입안하죠. 그런 행정청에서만 입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죠. 누가?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그래서 우리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입안권자는 아니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안자다. 이 제안 파트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244페이지 내용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해를 하고 철저하게 자기 것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입안 제안 파트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입안권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제안서를 낼 때는 제안서만 딸랑 내는 게 아니라 왜 제안하는가라는 설명서하고 도면과 서류, 도서하고 설명서 전부 써야 되죠. 이때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제안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공가로 입안할 수 있는 내용이 용용용 기사집 있잖아요. 그거 다 해달라고 할 수 없고 다섯 개만. 기, 지, 산. 대체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됐죠. 입.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입안해달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다. 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산업통 개발 중의 지정화 변경. 그 다음에 지정된 용도주관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를 지구단위로 대체를 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 이렇게 제안서를 다섯 개만 낼 수 있다. 다른 건 절대 안 된다.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화 변경 이런 건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제안서를 낼 때는 그 여기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제안서 내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되죠. 이때 기는 5분의 4, 지산대체는 3분의 2. 근데 이 입은 7월 13일 날 시행에 들어가니까 아직 동의 요건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7월 13일 날
그 시행령인 대통령이 나오면 동요건이 나올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죠. 자, 이때 이 동의면적을 계산할 때 여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땅이 있다. 개인 땅이 있고요. 사유지. 사유지가 있고 국공지가 있다면 국공지 면적 빼고 사유지만 가지고 면적 계산해서 5분의 4, 3분의 1을 계산한다. 이때 제한세가 들어가면 이방권자께서는 바로 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죠. 그때 원칙 제한일부터 45일, 일에 하나여 30일을 연장해서 통보할 수가 있다. 이때 이방권자가 이걸 반영해 나갈 때 고민되면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내, 시도사 시장수는 지방도시내 자문을 걸칠 수 있다. 그리고 이 반영을 해서 만약 이반하고 결정해 나간다면 비용이 들어왔는데 그 비용은 제한자에게 협의해가지고 그 비용을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 산업유통개발진주 이걸 제한할 때 그 땅은 계획과지역에 있는 땅이 최소한 전체 면적 대비 50% 이상은 차지해야 되고요. 계획과지역 안에 있는 땅이 다 준비 안 되면 인접해 있는 생산, 보전 뭐 이렇게 관리지역에 있는 땅을 포함해서 갈 수도 있어요. 자유녹지라든가. 근데 이 면적은 최소한도 1만에서 3만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모셔서 도시군관리 이방권자나 있죠. 자, 이방권자는 아까 했어요. 9명만 이방권자다. 이자가 아닌 주민과 구청장은 절대 이방권자 아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A, B, C, D, E, F 이런 것들. F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꼭 읽으시고, E는 이 도시군관리 이방권자가 상위인 광역 도시계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필요하면 이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D, 바로 이 도시군관리를 통해서 용용용 기사집을 입안할 때 그 책이 도시,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이 쭉 있을 수가 있는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차등화되게 입안을 하고 여러 가지 기반서는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동그라미 B, 기준은 다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자, A, 차등을 더 입안한다. 봐주시고요. 246페이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과 결정 절차 하나 있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바로 구속적계획으로서 수립 절차가 크게 바로 입안과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 비구속적계획으로서 수립하고 승인, 공고, 연락, 또 수립하고 스스로 확정, 그리고 공고하고 열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은 구속적으로서 바로 수립 절차가요. 계획을 만든다, 입안. 계획을 정한다, 땅했다, 그걸 결정이라 그래. 그래서 그리고 우리한테 알린다, 이걸 고시라고 그래. 그리고 열람.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은 우리 땅했다, 딱 용용용 기사집을 입안해서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그 땅이 있을 건데 여기까지가 그 곳입니다라고 도면까지 만들어줘야 되죠. 지용됐다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서 만든 도면, 이걸 중도면이라 하죠. 이 지용도면까지 바로 결정 그 고시를 해주게 되죠.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만이 마침내 효력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고시를 한 날 효율이 발생한다. 자, 그래 이 광역 도시가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이런 구조에 있는데 도시군 계획은 이반과 결정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반권자가 있고 결정권자가 있다. 이반권자 아까 9명 있었다. 특광, 특 시장, 군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도지사 이렇게 있죠. 이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도지사인데 이대들을 광역자산체형으로서 시도사죠. 그래서 이방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장관, 보건,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사, 시장수가 있다. 주민과 그리고 구청장은 아니다. 이때 이방권자들이 입안을 할 때 거치는 절차.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이때 기초조사를 하게 될 때는 바로 환경성토, 그 도시 군관리기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환경성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떨 때냐. 그 지역이 개발 용도의 장소다. 그럴 때 거기다 또 다른 목적 가지고 개발을 하고 정별하고자 할 때는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예컨대 도심지에 위치한 곳에 따 지구단위 격을 지정해서 개발과 정별할 때는 별도로 기초사 할 필요 없다. 그때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된 나아된 면적이 2% 미달된다. 그때는 굳이 기초사 할 필요 없죠. 아,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구단위 만들어서 도로 설치 문제를 집어들려고 하는데 12m 이상은 도로 설치가 없다. 그럴 때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 이건 공채를 개최하는 거 아니고 그 도시 군관리계획을 먼저 입안을 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죠. 안의 주요 내용만 추려가지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전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서 열람 기간에 주민들 의견서 제출되면 타당할 때 반영해 주죠.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이때 열람 기간에 주민들 의견서 들어오면 열람 기간 종료된 날부터 60일에 반영을 결정해서 알려주죠. 이런 주민의 의견 청취 바로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상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들어오면 생략할 수 있죠. 지방의 의견 청취도 경미한 상을 담아서 입안할 때는 바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정권자들 결정할 때에 협의 절차 걸치고 심의 절차 걸쳐서 결정 고시하죠. 이때 결정을 하게 될 때 결정권자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때게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걸치고 지방도시는 심의 걸쳐서 결정 고시해서 바로 열람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스스로 열람시키지만 도의사는 시장무사한테 송부해서 시장수가 열람을 제공해주고 있죠. 대도시장도 자기가 열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 절차와 관련해서 이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만드는 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의 전문가 집단인 조직이 있어요. 건축상 건축은행.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가로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이 결정할 때는 바로 공동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에 있는 건축인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꼭 알아주시고 이 협의하고 심의 절차 있죠. 이 절차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이 절차를 좀 생략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갈 때 안에서는 협의 절차,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결정할 때게요. 이 팔도되어 있는 시장, 군수들도요. 자기 관할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군가를 위반했다. 이런 지와 관련된 것을 위반했고 그랬다면 그걸 스스로 결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용됨을 작성해서 그것도 스스로 고시하지 도사한테 결정 신청할 필요 없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오직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하게 되는 것이 있죠. 국토교통부장이 스스로 위반한 것은 자기만 결정한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규구 지정화 변경에 관한 도시공간도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한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화 변경을 하게 한 도시공간도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한다는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야 돼요. 이따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이 도시장 공구역을 지정화 변경하는 도시공간은 오직 시도사하고 대도시만 결정하지 국토교통부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해양수산부장만 하지 국토교통부장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결정파트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고시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을 제공하지 열람 기간에 제한은 없다는 것. 결정 고시하고 나서 이렇게 결정 났다라고 그 땅 주인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려면 지형도면을 꼭 작성해서 고시를 해야 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 다음 날에 발생은 아니다. 이 지형도면 누가 작성하냐? 도시군관리계 이방권자들이 다 작성할 수 있다. 작성했던 이방권자 중 이 바로 50만 미만의 시장하고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권이 아니라면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고시한다. 이렇게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군관리계획과 관해서 이렇게 결정이 나면은 우리에게 구속력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이 결정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자기의 사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 그러면 침해된 사익을 사후적으로 구제받게 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쟁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위반 결정 절차를 다 준수하지 않고 법에 위배되게 도시군관리 결정됐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 안 걸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은 위법한 도시군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시군관리가 하여 자기의 사이에 침해됐다 싶으면 그 계획에 무효화를 구해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자기의 사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자, 246페이지에 있는 것들 좀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247페이지 보시면은 그 위반 절차, 결정 절차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어민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 안 거쳤다 그러면 당의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그 다음에 그 5번 꼭 읽어두실 거 지구단위 결정할 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여섯 번째 그 국토교통부장 시도사는 도시군관을 결정할 때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분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있을 때만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시도서도 마찬가지다. 그 정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7번 아까 설명해서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셔서 248페이지 248페이지 보면 자, 이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게 환경성토 토지 적성평가 최취약성부터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죠. 1번 2번 그리고 그 3번 4번까지는 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저 5번 아까 했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한다고 도시군관리 누가 하냐 특광 특특시장수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되지 않는 시군은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할 때 정비했다고 하시고 정비할 때에 장기 발전 구상을 그 계획설명서에 따 포함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자 공시를 열어야 된다는 거. 6번은 아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중협회에서 달달달 6번 엄청 중요하다.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 바로 250페이지하고 251페이지 있는 것들은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꼭 읽어두시고 252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253페이지 각종 계획의 비교 이것도 좀 꼭 읽어두십시오. 아까 했던 것들입니다. 넘어가시고 254페이지 254페이지 보면은 4번 지용되면 작성 고시 열람이 나와 있죠. 거기에서 포인트 오른쪽에 그 가로 4번
도시 군관리 결정은 언제 해봤었냐? 지역림을 고시한 날. 이 정도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56페이지 제3파트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잠시 또 쉬었다 보죠.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